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노트북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오늘 소개하러 나온 건 노트북이 아니라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를 하러 나왔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HP에서 나온 오맨 게이밍 허브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름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HP에서 이제 오맨 라인업을 게이밍 브랜드로 이름을 달아가지고 막 게이밍 노트북도 내고 뭐 게이밍 데스크탑도 내고 모니터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프로그램까지 전용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오맨이라는 네이밍이 달린 게이밍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등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프로그램 자체로서도 소개할 만한 기능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러 나왔습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오맨이 들어가 있는 친구들하고 안 들어가 있는 친구들하고 기능적으로 약간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 오맨 노트북 기준으로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메뉴가 뭔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홈탭하고 넷게임 이런 깔려있는 게임들 표기를 해주고 오아시스 라이브, 라이트 스튜디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이트 스튜디오 요거 같은 경우는 오맨하고 연동을 해 사용할 수 있는 LED 설정을 하거나 그런 거 세팅할 수 있는 탭이고요. 갤러리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이미지들이 모여있는 거고 지금은 뭐 게임이라든지 뭐 오맨 배경화면 이런 거만 있는데 T1 선수들 이제 막 화보같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찍은 그런 이미지들도 배경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옵티마이저 최적화 기능입니다. 내가 게임을 키거나 했을 때 여기 설정된 옵션들이 자동으로 적용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게임에 방해되는 그런 옵션들을 다 비활성화하는 그런 기능들 몇 가지를 다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특정 프로세스들도 있잖아요. 게임을 켰을 때 내가 무슨 앱 같은 경우는 이게 켜져 있으면 게임 프레임 올라가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옵션이다 하면은 그런 프로그램들도 게임이 켜질 때 자동으로 꺼지게 세팅을 할 수도 있고 고급 서비스에서 자신이 원하는 좀 더 추가적인 서비스들을 더 적용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수동으로 부스트를 하면은 여기 있는 게 그냥 바로 적용이 되고 게임에 적용을 하면 게임 키자마자 이게 적용이 되게 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는 그냥 뭐 부스팅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클리너 기능 있죠? 클리너 기능 같은 경우는 최적화 뭐 윈도우 M18이라든지 이런 거 진짜 클리너입니다. 용량 정리라든지 시스템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이라든지 최적화 안 돼 있는 이런 옵션들도 다 비활성화하거나 그런 거 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는 탑재가 돼 있다. 근데 이거보다 이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오맨 16을 들어가 보면은 언더볼팅이 있어요. 게이밍 노트북 쓰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언더볼팅입니다. 일반적인 데스크톱 같은 경우는 오버클럭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제 평준화돼서 나온 수율에서 본인의 CPU나 그래픽카드의 최대치를 끌어서 쓰는 그런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쿨링 시스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사용합니다. 언더볼팅이라고 오히려 CPU 수율에 맞게 전압을 더 낮게 설정을 해서 똑같이 돌아가도록 한 다음에 전압을 더 낮춰서 돌아가면 전력 소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온도가 줄어들고 그래서 실제로 오히려 성능 자체가 더 높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팬 소음도 더 줄고 게이밍적으로는 훨씬 더 그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인텔의 XTU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세팅을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의 문제가 세팅 저장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예전에 썼을 때는 안 됐어요. 수동으로 매번 해주거나 특수한 명령어 같은 거 넣어가지고 컴퓨터 켜질 때마다 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썼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껐다 켜도 바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으로 코어 전압 옵셋으로 수동으로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지능형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언더볼팅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으로 언더볼팅 진행해서 보면은 이미 테스트도 진행을 한 결과가 있고요. 뭐 나머지도 더 있습니다. 뭐 네트워크 부스트에서 대역폭 우선순위 할당해 주는 거 그리고 여기도 LED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이랑 균형 모드 설정이랑 펜 속도 제어하는 것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래픽 전환기 같은 경우는 외장 그래픽 모드로 그냥 할 건지 하이브리드 모드로 내장이랑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할 건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오맨 노트북에서만 지원하는 기능이고 오맨 노트북이 아닌 노트북으로 가보시면은 몇 가지 메뉴가 빠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라이트 스튜디오라는 LED 제어하는 거랑 그렇게 PC 옵션으로 들어가더라도 가장 앞에 시스템 필수 요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언더볼팅이나 추가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들은 전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뭐 여기 옵티마이저의 부스트랑 클리너 기능 자체는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게임할 때 살짝 더 성능을 향상을 시키고 좀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이 언더볼팅이랑 이런 효과들을 적용을 했을 때 과연 성능적으로 차이가 날까?
그게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언더볼팅이 CPU 언더볼팅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네벤치만 딱 돌렸어요. 근데 성능이 24%나 올랐습니다. 굉장히 진짜 뭐 CPU 한 체급이 올라간 정도로 성능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고, 게임도 돌려봤는데 파크라이 같은 경우는 평균 프레임이 16% 상승했고, 쇼툼 같은 경우는 평균 프레임이 17%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이밍 부분에서도 이 정도면 진짜 성능 향상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고, CPU 자체만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은 더 많은 성능 향상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근데 뭐 나머지 그래픽 전환기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러다 치더라도 언더볼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오멘 노트북뿐만 아니라 타사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도 인텔 CPU 사용하는 거면은 충분히 나중에 업데이트가 돼서 지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오아시스 라이브라는 이 친구가 이 프로그램에서 모든 제품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오아시스 라이브가 파색 아시나요? 그게 이제 원격 게이밍으로 나온 소프트웨어거든요. 본체를 다른 데 놔두고 뭐 외부에 노트북이나 이런 거 들고 나가가지고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게임을 하는, 그러니까 클라우드 게이밍인데 본인 컴퓨터에 접속을 하는 클라우드 게이밍. 근데 응답 속도가 진짜 엄청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게이밍 하는데도 저는 그 프로그램을 자주 이용하고, 집에서 작업할 때도 자주 이용하고, 저희 이제 직원분들도 편집 같은 거 할 때 이 파색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회사에 서버를 놔두고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인플렉도 좋고 그런 원격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원격 프로그램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본인들만의 다른 기능을 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안 되긴 하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사용 중이고 국내에서도 곧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냥 파색에 있는 기능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멀티플레이가 됩니다. 여러 사람들을 한 방에 집어넣고 내가 게임하는 걸 구경도 할 수 있고, 화상회의 같이 이렇게 얼굴 캠 띄워놓고 옆에 채팅창 띄워놓고, 그러니까 약간 친구들이랑 같이 내 게임 띄워놓고 보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게임을 띄워놓고 같이 원격으로 들어와서 게임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능 같은 경우는 그냥 파색으로만 사용했을 때는 구현이 안 돼 있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플렉 빠르고 한 그 기능만 딱 들고 와가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같이 놀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제작을 한 거죠. 이거는 진짜 지원을 하면 저는 나중에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능 소개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에 가서 그냥 깔아서 기능적으로 한번 체험을 해보실 수 있고, 나중에 오아시스 라이브 나오면 친구들이랑 같이 해보면은 이 기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조금 더 판별을 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벤트도 하나가 있습니다. 오멘 게이밍 허브 다운 인증 이벤트, 오멘 인벤 페이지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일정은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4월달 한 달 동안 진행을 하고요. 여기 영상 설명에 링크를 달아줄 테니까 여기 오멘 인벤 페이지에 가셔서 실행 화면을 캡처해서 인증을 하시면 이제 추첨을 해서 마우스, 헤드셋, 백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품을 준다고 합니다. 뭐 어차피 돈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깔아가지고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멘 노트북 사용할 때는 이 언더볼팅 기능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1인분 이상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 오아시스 라이브 특히 저거 나오면은 사용을 많이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게 안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요거 오아시스 라이브 약간 디코 상위원 아닌가? 화면 공유해서만 하는 거에 약간 상위원이거든요. 그건 딜레이도 있고 해가지고 뭐 같이 게임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거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왜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 한번 해보고 싶다.